예, 안녕하세요. 널싱 인사이드의 인사이더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디작신 공부를 해봤고요. 케이스 리뷰하면서 heart failure, 심부전 환자에 대해서 조금 스쳐가듯이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심부전이 사실은 심혈관 질환의 이제 끝판왕이라서 이거를 먼저 리뷰를 할까 하다가 루프 이뇨제를 먼저 배우고 이제 심부전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일단 루프 이뇨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루프 다이유레틱스, 루프 이뇨제가 뭔지, 그리고 다른 이뇨제들은 뭐가 있는지,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이뇨제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물을 빼는 약 혹은 이제 성분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프론이라는 신장의 가장 작은 단위에 다양한 부위가 있는데 이 개별적인 부위에서 소륨, 즉 나트륨의 재흡수를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변으로 나트륨과 물이 배출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뇨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변이 배출되는 과정을 보면은 크게 신장에서 필터가 된 소변이 요관을 따라서 방광으로 내려와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소변이라는 것은 이제 혈액이 신장에서 필터가 돼서 즉 걸러져서 나온 우리 몸의 부산물이고요. 신장을 이제 다이섹트해서 요 옆에 있는 큰 사진으로 보면은요. 큰 혈관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제 처음에 심장에서 혈액을 쫙 한번 짜주면 큰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이 공급됩니다. 이 중에서 앞도미나 에올타라는 맥을 통해서 renal artery 즉 신장 동맥 로 이제 양쪽 신장 옆으로 이 가지로 혈액이 신장으로 분산이 되고 소동맥, 새동맥 그리고 새동맥에서 모세혈관까지 이 가장 작은 단위의 혈관까지 쪼개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신장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이 가장 작은 단위 혈액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다시 이 소정맥, 신장정맥, 하대정맥으로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프론은 신장의 기본 단위입니다. 신장마다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있다고 합니다. 네프론의 가장 첫 끝부분에 있는 이제 주걱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보먼스 캡슐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꽈리 모양으로 모세혈관들이 엉켜져 있는데 이를 글로메룰러스, 즉 한국말로 사구체라고 합니다. 보호막 캡슐로 들어가는 모세혈관 캐필라리스를 이제 afferent arterial 나오는 것을 efferent arterial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복잡하게 이제 혈관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고혈압 시간대에 이제 고혈압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신장에 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게 되면은 이렇게 단위가 아주 작은 미세 혈관들부터 손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네프론이 적절한 혈액 공급을 못 받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이제 네프론이 해줘야 되는 필터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 진단을 하고 모니터 할 때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신장 기능이 괜찮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호막 캡슐을 통해서 우리 몸에 혈액이 걸러지게 되고 이를 필터를 한번 해주죠. 그래서 처음으로 걸러진 여과물을 이제 프라이머리 유린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라이머리 유린이 이제 통과하는 관을 리널 튜블, 즉 세뇨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것은 이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데요. 보호만 캡슐에서 가장 가까운 근위곡 세뇨관을 proximal convoluted tubule, 그리고 loop of Henle, 헨리고리, 그리고 그 다음에 원위곡 세뇨관, 즉 distal convoluted tubule, 마지막으로 collecting duct, 즉 집합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renal tubule의 위치에 따라서 수분과 전해질의 분비 재흡수가 조금씩 다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proximal convoluted tubule에서는 소듐, 클로라이드, 포타슘, 글루코스, 아미노액슨, 유레아 그리고 물, 즉 워터의 재흡수가 일어나고요. 반대로 크레아티닌, 항생제와 같은 약물들 그리고 수소 이온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루프 오브 헨리의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오는 디센딩 림프에서는 물의 재흡수가 주로 일어나고 루프가 올라가는 쪽이 어센딩 림프에서 소듐, 클로라이드, 포타슘의 재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요. Proximal Convoluted Tube, 즉 PCT에서 약 60에서 한 65%의 소륨이 재흡수가 되고 루프웨니에서 약 20에서 25%의 소륨이 재흡수되고 뒤로 가서 DCT, Distal Convoluted Tube에서는 5%, 그리고 Collecting Duct에서는 1에서 2%의 소륨이 이제 흡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루프 다이우레틱, 즉 루프 이뇨제는요, thick ascending lymph에 작용을 해서요, 소듐, 클로라이드, 포타슘의 재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우리 몸으로 재흡수가 안 되면서 나트륨, 클로라이드, 포타슘 아이온들이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겠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칼슘과 마그네슘 아이온도 electrical force 때문에 재흡수가 안 되고 같이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크게 이뇨제는 이제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소듐 이온이 어디에서 재흡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루프 이뇨제의 특별은 이제 특별히 헬리고리 어센딩 림프에서 작용하는 이뇨제였고 여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피로키세마이드, 뷔메타다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혈압 약물에서 리뷰했던 띠아자이드계 이뇨제는요, 디스탈 컨볼루티드 튜브에서 주로 작용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소륨이 이제 3에서 5%만 재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쓴다고 해서 이제 루프계 이뇨제보다는 이제 이뇨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띠아자이드 계열은 물을 바로 빼줘야 되는 그런 이제 컨제스천이 있는 상황에서 쓰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서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이뇨제는 이 포타슘 스페어링 이뇨제로서요. 포타슘과 수소 이온의 배출을 저해하는 이뇨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임상에서 많이 쓰는 스피로놀락톤이 들어갑니다. 다른 이뇨제로는요, carbonic anhydrase inhibitor랑 그 osmotic diuretic, acetazolamide 그리고 mannitol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이뇨제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임상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을 고려하는 약이라고 해서요, 흔히 이뇨제로 이제 보시지는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루프 이뇨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종류의 이뇨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흔히 잘 아시는 피로키세마이드나 이제 뷔메타나이드는 이제 루프 이뇨제에 속하고요. 이는 몸의 이레마투스한 상황, 즉 몸에 부종이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심부전, 폐부종, 혈관부종 등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제 몸이 부어 있는 상황에서 몸에 물이 차 있다 했을 때 주로 쓰게 됩니다. 루프 이뇨제의 기전은 이제 헬리고리의 상행부, 즉 ascending lymph 부위에서 소듐, 포타슘, 클로라이드의 재흡수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변으로 소듐, 포타슘, 클로라이드 그리고 소륨을 좋아하는 워러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예, 오늘도 이제 별거 아닌 내용 혼자 주저리 많이 떠들었습니다. 디테일하게 루프 이뇨제를 설명을 하려면 이제 셀 단위로 아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까지가 이제 다 엔클릭스나 뭐 간호사 선생님들 국시 그리고 임상까지는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루프 이뇨제가 뭔지 그리고 다른 어떤 기전들이 있는지 어떤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이뇨제에서 어떤 걸 봐주는 건지 정도 선에서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부작용, 간호조언제, 그리고 엔클렉스 문제 풀고 이제 임상에서 어떻게 환자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셨고요. 물러갑니다.